검색창에 김영구 주챔TV를 검색해주세요. 김영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해주면 돼요. 오른쪽에 혜택폭이 보이시죠? 클릭해주세요.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보이시나요? 그것도 클릭해주세요. 아, 이미 황소개구리 주식 초등학교 학생이시구나.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황소개구리 주식 중학교 눌러주세요. 오른쪽에 등급 변경 보이시나요? 업그레이드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끝! 아참, 이미 멤버십 학생들은 추가 금액만 결제하면 돼요. 참 쉽죠? 그럼 안녕!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연구의 투투쭐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1월의 마지막 거래일,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. 거래소는 2450포인트, 1.35, 33포인트 빠졌죠. 코스닥은 2.63포인트 빠진 738.62포인트 마감했어요. 마이너스 0.35% 빠졌습니다. 오늘 뭐 세게 빠진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조정의 시그널이 좀 주고 있는 거예요. 종목 지수를 봤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좀 높은 자리예요. 여기 보면 하나, 둘, 셋,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고요. 여기를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에요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 보면 여태 시장을 올렸을 때의 업종을 가만히 보면 시장을 강하게 움직였고는 반도체하고 우리가 딱 정리해보는 거예요. 반도체하고 금융 관련주, 금융주를 이렇게 많이 땡겼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요. 삼성전자도 2%대,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1%대 빠졌다는 얘기예요. 그럼 뭐냐? 주도주가 빠졌다는 얘기예요. 금융주도 오늘 빠졌죠. 주도주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 조정을 줄 수 있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 코스피는 당분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목요일날에 이 투투슬에서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이제 현금화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을 줄이고 현금화 어느 정도는 챙겨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. 뭐 반도체 관련주, 뭐 금융 관련주를 따라가기에는 리스크가 커요. 올라간 종목은 패스해버려야 돼요. 알겠죠? 그 다음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만 2월달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죠. 예측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. 2월달에는 좀 조정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, 1월달에 많이 움직였던 업종이 우리가 돌아보면 이 거래소는 반도체란 말이에요. 우리나라의 대표의 업종은 세 가지예요. 차반이라고 그러죠. 저번에 얘기했지만 차반이라고 해요. 이게 종합지수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세 가지 업종이에요. 반도체가 1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고, 그죠? 그 자동차는 월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살짝 올려서 주춤, 결국 보면 옆으로 기우고 있어요. 2차 전지가 최근에 1월 말일 날 반등이 이렇게 싹 돌았다는 얘기에 반등이 돌았다. 그러면 2월 달에 움직일 만한 업종은 반도체는 쉬어갈 거고,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중심 섹터 중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여기 될 거예요. 또 플러스 뭐 게임주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. 이거보다는 이 중심에 있는 업종의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월 달에는 반도체가 움직이는지 자동차가 움직이는지를 잘 컨택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2월 달에는 대형주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. 이게 코스피는 조금 어렵고 코스닥 쪽으로 가서 매매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이 코스닥 쪽으로 뭐가 메리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의 중심은 저쪽이에요. 제약바이오였거든요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잖아요. 그러면 1월 달에 코스피에 가장 많이 갔을 때 우리가 반도체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2월 달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,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반등을 줄 수 있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 뭐 종목을 업종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되게 많잖아요. 그거 보고 그 다음 2차전지도, 2차전지는 1월달에 거래소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가 2월달에 움직일 수 있어요. 2차전지 코스닥은 2차전지 소부장, 예, 2차전지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. 그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우리가 짜놓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2월 달에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. 밑으로 빠졌다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방망이를 짧게 치고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2월 달에 현금화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
지금부터는 현금화 전략 쓰시기 바랍니다.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기 위한 올라갑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정을 무게를 두고 우리가 업종과 종목을 잘 컨택해야 돼요.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2월 달에는 못 올라가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아직도 그런 바닥에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. 일단은 대형주는 어느 2월 달에 어느 쪽을 좀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증권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. 증권주를 하고 2월 달에는 중권주 쪽으로 좀 매기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화학주하고 유가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원자재 값들이 움직일 거예요. 그 원자재에 관련이 있는 종목을 2월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자동차,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자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아요. 화학, 철강, 정유 이쪽을 좀 포인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AI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죠. 그 다음에 뭐 AI 관련주가 뭐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움직인 게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어요. 이건 2월달에 실 확률이 많아요. 그럼 어느 쪽으로 가냐? 이쪽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.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쪽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2월달에는 좀 보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유심 있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증착도 보고 후공정도 보고 그러죠. 예,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근데 장비 쪽도 좀 보고 이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달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무난하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관심 종목과 관심 업종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제가 월요일마다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은 브리핑 해드리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쪽으로 통해서 업종과 종목을 착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고생을 많으셨고요. 전체적으로 흐름은 현금화. 저번 주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. 현금화를 하자.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자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 2월달에는 코스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와서 눈높이를 좀 낮춰서 2월달에는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현금화, 목요일부터 얘기했죠? 현금화를 준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꼭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개울개골 팍팍 감사합니다. 검색창에 김영구 주챔TV를 검색해주세요. 김영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해주면 돼요. 오른쪽에 혜택폭이 보이시죠? 클릭해주세요.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보이시나요? 그것도 클릭해주세요. 아, 이미 황소개구리 주식 초등학교 학생이시구나.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황소개구리 주식 중학교 눌러주세요. 오른쪽에 등급 변경 보이시나요? 업그레이드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끝! 아참, 이미 멤버십 학생들은 추가 금액만 결제하면 돼요. 참 10초. 그럼 안녕.